전 여기밖에 안 가봤습니다. 가본 게 말고 가고 싶은 데도. 다음 주에 가려고. 너 진짜 너 쪽에 있는 줄 알았어. 죽어 힘들어 지금. 스티커. 오. 새로운 물고기들을 네. 많이 보고 싶어요. 전 진짜 좋아해요. 여기 있는데 대학하면 케미가 좀 안 맞아요. 나는 동진이 형 따라가야 되니까. 둘이 갈게요, 둘이. 둘이 갈게요. Just me. There. Family. Wife and kids. Here. 진짜? 네. 집에 갈래. 센셋 비치지? 여기서 한잔 하면서 너 술을 못 먹잖아. 그리고 여기서 만취 돼서 이제 뛰어드는 거지. 여기서 이제 건너서 가야지 한국으로 이제. 좋지. 건너서 가야 돼. 나는 우리 하이가 좋아하는 추라우미 부족한 하이 이하는 이제 다 좋아하겠다. 선셋 비치 가서 정현이와 맥주 한잔 먹으면서 영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. 부족한 너무 덥고 비치는 너무 덥고 굳이 뭐 한국 사람이 아메리칸 갈 이유 없고 물고기 구경하기 제일 좋죠. 실내에서 굳이 데리고 가야 돼요? 왜 이거 하지? 역시 말만 해도 되지? 이게 맞습니다. 야 이 XX 필렐라 데리고 와야 돼. 필렐라 딱 한 번 가볼 만한 거 주라고 봤는데 뭐 비슷하긴 한데 이게 고리산호가 있는데 저 불산 비슷하기도 하고 한번 가볼 만에 엄청 큰 가오리도 있고 네, 볼 만한 거 같아요. 네. 됐죠? 아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분명히 하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메리카 빌리지 가보셨지 않아요? 네. 성윤이 형이랑 갔다 왔습니다. 테이프요. 아, 그 립 사줘가지고. 잘 먹었습니다, 성윤이 형. 마무리 캠프 때 가고 싶어서 힘들어서 못 갔어요. 정환이랑 달라보는 게 힘들어서 뻗었어요. 한번 도전했어요. 아니, 이게 옛날 1층을 다 끊었고 아시비나 라이캄 돈키호테 아시비나 라이캄 돈키호테 아시비나는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싶어서 라이캄은 스타벅스 커피 마시러 돈키호테는 그냥 구경 봐 하나 남으면 되죠? 무조건 잘 몰라요. 밖에 잘 안 나가가지고 제일 가까운데. 아메리카노. 오케이. 끝났어요. 감사합니다. 집에 가고 싶은데. 아 애들이랑 같이 오면 여기 가고 싶은데. 아메리카 빌리지 여기 차탄이고 술관 여기 좋지. 어 파인애플 농장. 가족들이 가기 좋죠. 애기들 특히 애기들. 파인애플 달잖아요. 네 여기 가야 돼 여기. 애기들이 있으면. 그래서 이게 아시아에서 제일 큰 걸걸요? 그러니까 여기 가야 돼. 여기 갔다가 파인애플 농장 하면 돼요. 그리고 배고프니까. 안녕. 아, 빼줘. 또 입니까 이거? 빼주세요. 빨리 줬어요. 여기 추천.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? 예. 몇 년 만에 갔었어요. 여기. 여기 가보고 싶어요. 여기 세계에서 뭐지 두 번째로 크다고. 예, 네, 꼭 가고. 선셋 비치는 안 가봤는데? 가보세요. 선셋 비치. 귀엽네.
먹어요. 형이 가봤어? 다? 다 안 가봤어. 종아 돈 달라고 그래. 네? 컨셉피치 한 번도 안 가봤어. 형 거의 다 해줘. 승현이 형 컨셉피치네요. 야, 난 풍경을 좋아해.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영희도 이런 데 가서 위스키 먹는 거 좋아하거든. 그럼 저 술을 못 먹는 데부터 미식품이다. 나는 서준이 어디 있어? 직이요. 직? 오케이. 아니 난 아니. 저 반반이요. 아 가야죠. 이거 엄청 큰데 아니에요? 아시아에서 제일 큰데. 저는 바다 보는 거 좋아해요. 불멍 물 보는 거 좋아해요. 아 고르는 거예요? 네. 만점은 없네요. 만점 영장 가까운데. 네 조카 두 번인가 세 번 만에